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지안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하려고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해외에서 처음으로 되게 신기한 제품을 협찬받게 됐어요.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람모도에서 나온 나이트 비전이에요. 여기 람모도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리얼 비전 카메라가 들어있는 두 번째 제품을 협찬받았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 뚜껑 열때 은근 설렙니다. 다들 아시죠?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짠! 이렇게 패드 받침이 들어있고요. 패드도 들어있고 이게 상자가 있는데 설치하는데 필요한 드라이버? 드라이버 왜 필요하지? 이렇게 차에 달수 있도록 람모도랑 연결하는 선 들어있네요. 람모도 모니터가 들어있습니다. 짠! 구성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네이버 인터넷가로 50만 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였는데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쪽에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전원 버튼인 것 같고 모드를 변경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화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거잭에 연결을 해서 바로 전원을 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제품입니다. 제가 모니터 크기를 한번 재보려고 줄자를 가지고 왔어요. 줄자 엄청 크죠? 우선 가로 길이 먼저 재보면 22.5cm입니다. 세로 길이는 8.5cm입니다. 여기 HDR FHD 1080p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 고화질이다. 이 시거잭과 여기를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연결 그런 게 있나 봐요. 맞는 것 같아. 오, 맞아, 맞아. 오, 됐다, 됐다. 이렇게 중간 선을 하나 더 연결해서 시거잭과 람모도 라이트 비전을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 받침 패드도. 이 드라이버가 왜 있나 했더니 여기 아래쪽에 이 나사가 하나 박혀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설명서 읽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짐작하면서 만드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받침을 끼운 다음에 이게 밑에 받침이 플라스틱이라서 좀 연약해 보이기는 해요. 고정하는 구멍이 밑에 하나밖에 없어서 이 모니터랑 이 받침이랑 이렇게 살짝 흔들린다 그래야 되나? 이 패드를 밑에다가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 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후방에도 달수 있도록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필요하신 분들만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차로 가보시죠. 짠!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불빛이 들어오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여기 맨 왼쪽 버튼은 후방 카메라에 연결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앞에 전방 카메라에만 연결이 돼 있어서 노 시그널이라고 뜨죠.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전방 카메라로 다시 바뀌게 되고 두 번째 버튼은 밝기를 이렇게 줄이시거나 다시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대로 밝히게 되면 낮에는 너무 하얗게 떠가지고 50만 해도 밝기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좌우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꾸로도 되고 또 거꾸로 해서 좌우 반전도 되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죠.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흑백으로 바뀌고 다시 컬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간에 밝혀줄 때 컬러로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좋아요. 이런 강아지 풀 이런 선 처리도 되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거치해도 되는데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거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돌려도 반대로 자동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덜렁덜렁 될것 같아서 저는 좀더 안전하게 패드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밤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완전 밤은 아니라서 밖에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더
밝게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각 같은 게 세팅이 잘 돼 있다. 이 각도가 36도까지 딱 내가 가는 길의 폭 정도. 앞으로 이 화면을 보고 한다고? 실제로 보니까 보고 갈 수 있겠어, 이거 보고.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게 화각이 넓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봐서 알겠지만 너무 작아져. 그리고 거리감이 없어져. 사람 눈이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걸 이제 표준 화각이라 그래. 거의 표준 화각인 것 같아. 실제 크기랑 얘랑 비슷해.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도로의 크기랑 이 화면에서 보이는 도로의 크기가 똑같아. 블랙박스는 근데 이게 안 돼. 광각이라서. 거리감이 사라지고 물체도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거야. 위쪽에 블랙박스는 진짜 멀어 보여. 보는 화각이랑 똑같다. 눈에 보이는 화각이랑. 딱 실제 트럭 크기랑 똑같이 보여. 멀어지면 똑같은 크기로 같이 멀어지네. 신기 반기. 신기 반기?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납작하게 눌리게 보여. 아무래도 아래 위 폭이 실제 시야를 가리면 안 돼서 좁게 나왔는데 또 많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살짝 줄였나 봐. 이게 높이가 낮으니까 평상시에 운전할 때 별로 걸리지는 않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 속도. 봐, 거의 동시야. 어, 그러네. 근데 딜레이가 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거랑 진짜 거의 동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어두운 길 자주 다니시거나 야간 시야가 좀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 양맹증이라고 하지. 맞아. 그런 분들은 실제로 진짜 유용할 것 같아. 그리고 앞에 썬팅 너무 세게 한 사람들 밤에 진짜 안 보이거든. 그치, 그치. 그때 이런 거 달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 밤에다가 비까지 오면 차선이 진짜 안 보이는데 그런 날 사용하기에 딱 좋다. 맞아, 얘 차선 되게 잘 있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시야랑 얘랑 이렇게 눈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보조야, 보조. 이렇게 보고 가다가 막 아리송할 땐 그냥 얘를 잠깐 보면 아, 차선 맞네. 뭐 한번 꺼봐요. 와, 진짜 밝게 잘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아니, 야가 투지경. 밤인데 실제 눈으로도 거의 안 보여. 거의 안 보이고 낙엽 색깔이랑 여기 초록색 풀. 그러게, 색깔이 나오네. 색깔이 나와. 색깔이 어떻게 나오지? 신기하네, 이거는. 와. 차랑 길이랑 심지어 색깔까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번호판까지 보여. 숫자가 뭔지도 선명하게 보여. 진짜 좋다. 차에 달고 사용을 다 해봤는데요. 장점으로는 야간 운전이 초보이신 분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시골이나 어두운 골목 쪽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시골길은 진짜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거의 없죠. 나이 있으신 분들, 좀 눈이 안 좋으시거나 야맹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차 전조등이 좀 어두우신 분들, 이 기술 자체는 미래성이 되게 밝아 보였어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인데요. 차에 달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블랙박스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핸드폰도 거치해야 되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이미 많이 달려져 있는 상태인데 람보드까지 또 거치를 해서 야간 시에 보겠다?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야간에 주행할 때 밝게 운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죠. 블랙박스 기능이 추가됐으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밤에도 밝게 찍어주니까 여기 옆구리에다가 SD카드 넣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면이 눌리게 나와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 밑에 받침을 보면 고정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살짝살짝씩 흔들리는데 트레일러나 트럭 타시는 분들은 이 반동이 심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잘 버텨줄지 이 화각 조절 기능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면 밝기가 야간은 정말 좋은데 낮에는 너무 밝아서 이게 자동으로 화면 밝기 조절이 알아서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핸드폰도
밤에 볼 때는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낮에는 좀 더 밝아지고 자동으로 조절이 되잖아요. 고가의 외제차에만 약간 부수적으로 들어갔던 기능이었어요. 야간에도 좀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근데 고가 외제차에 옵션으로 넣게 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외제차 옵션 대비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만 원대의 그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아빠 차에 달아드리고 사용을 할 거예요. 계속 저희 아빠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밤에 운전하는 일이 많으시고 차 앞에 헤드라이트가 어둡거든요. 야간에 달고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